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화학생물학 연구실 박승범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화학을 기반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생명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그 생명현상은 대부분 바이오 물질들, 그러니까 뭐 프로틴, 뭐 RNA, DNA 이런 게 그 다 분자입니다. 그 분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조절하는 걸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화학생물학 실험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시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실험실 소속 조하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생물학적인 이런 인체의 신비? 생물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연구실인데요. 우선 합성팀과 이제 협동이 잘 되는 편이고 합성팀에서 합성되어진 그 물질들로 저희가 우선은 다양한 질병 모델을 이용한 표현형 기반의 스크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발굴된 뭔가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화합물들을 선별을 하고 저희 연구실에 또 개발했던 기법인 TSPG라는 연구 기법을 통해서 그 화합물이 어떤 단백질을 표적하는지 그리고 그 표적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어떤 생리적인 기전을 통해서 이 치료 효과나 뭐 예방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드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되게 화학과 소속의 화학생물학 연구실이다 보니까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가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 또한 석사를 그냥 생물학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화학과 소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어떤 그 생물학 연구실보다도 더 집요하고 오히려 더 넓은 관점에서 더 다양한 시야를 가진 학생들과 토의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다채로운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방에서 합성 쪽 팀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기화학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금속 촉매 같은 걸 사용해서 새로운 반응론을 뚫는다든지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똑같이 반응론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종류의 반응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생물학적 연관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구조를 합성을 해서 아 그러면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 얘의 생물학적 활성을 찾겠다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별개로 형광분자를 만들어서 형광분자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현상을 관측해 보겠다 이런 종류들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방 합성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이걸 왜 만들어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방은 그거에 대한 앤서가 확실하게 우리는 생물학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만들고 생물학적 비밀을 찾기 위해서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다 라는 게 확실해서 저는 그 부분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좋죠. 저희 연구실 분위기 좋고요. 저희 연구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랩은 뭐 하는 랩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각자가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약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연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 그 유기합성팀뿐만 아니라 바이오 실험하는 생물팀에서도 연구 관련 기기나 관련된 기초 리소스, 실험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국내 어느 연구실에 견주어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최첨단 시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실 안에서 모든 스텝의 연구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기가 다 갖춰져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너의 시간을 벌어줄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가 교수님의 마인드셔서 저희 교수님은 틀에 박힌 그런 거를 주장하신다기보다는 너희가 하고 싶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그걸 위해서 돈을 쓰겠다 약간 이런 주의셔서 저희 랩은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교수님 뵀을 때 일단 인상이 너무 젠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러면 좀 많이 오해를 살 것 같은데 약간 이분 좀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 워낙에 분위기가 그 오피스 자체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처음 교수님 뵀던 날이 오후 2시에 제가 교수님 면담을 잡고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따스한 햇살 촥 비치면서 그 식물원 같은 그 초록초록한 느낌에 교수님 딱 맞아하고 앉았는데 교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인데 너무 젠틀하시고 되게 인간미 있으시고 엄청 다정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그래서 면담 후에 정말 내가 이 연구실에 올 수 있으면 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계기 중 하나도 교수님과의 첫 면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화학생물학 연구실로 오세요! 저희 실험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화학적 접근을 통해서 생명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화학과 생명과학부, 치의대, 뭐 아니면 수의대 출신들의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전공 분야를 기반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그 제안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얘기가 우리 연구실은 예쁜 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원사라고 소개를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분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재란 얘기는 어떤 특정 모양이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식물을 이렇게 접어서 그 모양으로 만듭니다. 근데 저는 넓은 정원이고요. 학생들마다 자기가 자라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들이 자라고 싶은 방향을 보면서 큰 그림상에서 적당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모양이 큰 정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각각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관심들을 잘 개발해서 그것이 가장 예쁘게 되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올 수 있는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가 미래에 좋다,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직접 실험도 해보고 실험 참여도 하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와주면 거기에 저 예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